꾸러기 탐구대원을 소개합니다. 김대우, 박희건, 민간인 김혜진. 이혜원, 민기화, 그리고 탐구대장 한도연. 재미 무엇이냐? 교과서 속 궁금증 해결. 꾸러기 탐구 생활과 함께 지금. 꾸러기 탐구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. 표정에서부터 지루함이 느껴지는 대원들. 아 지루해. 뭐 재밌는 거 없어? 아 내가 재밌는 퀴즈 알고 있는데 우리 그거 가지고 퀴즈 대회 할래? 그래. 얘들아 이제 이 문제 맞출 준비 됐어? 당연하지. 어떤 문제든 내봐. 좋아. 첫 번째 문제다. 조상들이 남긴 유산 중 역사적, 문화적 가치가 높아 보호해야 할 것을 문화재라고 한다. OX. 오! 정답은 오! 이게! 이거 나는 거 아니야, 이거? 난이도 좀 높여봐. 맞아, 내가 맞힐 정도면 엄청 쉬운 거야. 좋아.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문제야. 굉장히 높은 건물로 잘 알려진 63빌딩은 문화재이다. OX! X! 아 당연히 63빌딩은 CC 건물 같잖아. 그러니까 문화재가 아니지. 야 너는 오래되고 안 오래되고로 문화재를 정하냐? 형 생각해봐. 원래 다 오래된 게 다 문화재잖아. 네 말 듣고 보니까 그런 거 같네? 정답은 X! 예! 너무 쉬운 거 아니야? 그렇다면 문화재로 등록된 안테나가 있다. OX. X 아니야? 문화재? 야 안테나가 무슨 문화재냐? 당연히 안테나도 오래되지 않았으니까. 어? X지? 어? 형, 내 말 믿어. 제발. 어? X야. 야, 내 생각도 그래. 네 말을 듣고 나니까 분명 X야. 그치, X야. 야, 너네 다 정한 거지? 당연하지. 자, 정답은 O입니다. 에? 에? O입니다. 뭐? 어? 에? 어? 야 어떻게 오야? 야, 야 안테나가 문화재라고? 야 문제 잘못 나온 거 아니야? 잘 봐. 뭐? 어? 진짜네? 뭐야? 진짜네? 진짜네? 오늘의 탐구 과제 문화재로 등록된 안테나를 찾아라. 문화재란 조상들이 남긴 유산 중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아 보존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. 안테나가 문화재가 될 수 있는 걸까요? 근데 이 안테나가 문화재가 될 수 있어? 그러게. 봐봐. 원래 문화재는 다 오래된 것들이잖아. 근데 안테나는 내 생각에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문화재가 되는 거지? 맞아. 맞아. 내 인생 13년 살면서 안테나가 문화재라는 건 들어본 적도 없어. 그래. 13년 산 우리 탐구대장 네가 알아보면 되겠다. 좋아. 그렇다면 내가 문화재인 안테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. 일단 주변에서 안테나를 찾아보는 도연대원.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안테나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. 아니 문화재라면 오래됐거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어야 되는 건데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. 아니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안테나가 어떻게 문화재가 될 수 있는 거죠? 가까이서 보면 뭔가 특별한 게 있을까? 그럼 옥상에 있는 안테나를 자세히 한번 볼까요? 힘들어. 안테나가 왜 옥상에 있는지 이게 더 궁금하다. 어? 저분에게 물어보면 되겠다. 어?
안녕하세요. 혹시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? 네, 지금 위성 안테나 장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. 그럼 혹시 이런 접시 형태의 안테나와 철로 된 긴 안테나 있잖아요. 그럼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? 네, 접시형 안테나는 파라볼라 안테나로 전파가 한쪽 방향으로 나가는 것으로 주로 위성 통신용으로 많이 쓰고 있고, 이제 철로 된 안테나는 이제 통신용으로 이제 전파가 모든 방향에서 송수신이 가능합니다.